두근두근 긴장 긴장 아 막 첫 번째인 것 같은데 한국 팬분님 만나러 와줍니다. DM으로 보내줘서 알게 된 사이인데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. 네, 다른 지역 분이에요. 대구 처음 온대요. 근데 오늘 저 잠옷 같은 옷을 입었나요? 괜찮은가? 이 티셔츠는 처음 입어보는 거. 이 티셔츠 귀엽죠? 390엔. 아, 긴장되니까 안 보고 입고 싶다. 뭔가 이런 순간에 눈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이런 느낌인가? 소개팅 만날 때 좀. 야바이, 비 온다. 여기서 못 하겠어. 에, 난 내 비 오면 안 되는데. 여기 안에 카페는 시끄러울까? 비 맞고 계세요라고. 아니요, 안에 있어요. 와주세요. 이번 출구 비입니다. 아까부터 통화하라고 하니까 안 하네. 부끄러워서 그래? 네, 처음부터 통화는 못해요, 저는. 일본 사람이 약간 좀 그렇죠. 레이지. 여기까지 멀었어요? 괜찮았어요? 네, 괜찮았어요. 혹시 캠에 자기소개 할 수 있어요? 아, 저요? 저는... 저는 박유인이라고 하고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. 유튜브만 구독하시나요? 아프리카 언니입니다. 아, 아프리카 안 봐요? 저 이거 갖고 왔어요. 선물이에요. 진짜 많이 즐거워. 이거 네. 저 이런 거 사고 싶었어요. 아, 진짜. 되게 냄새 나니까. 우와. 경수가 있어. 이거는 뭐예요? 에그 타르트랑 치즈 타르트.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. 또 예뻐요? 네. 얼굴이 너무 작아요. 아, 또 멋있어요. 아~ 또요? 생각보다 키가 작다. 생각보다 키가 작다. 아, 생각했던 거다. 생각했던 거. 그. 팬분은 키가 얼마나 되시나요? 저 158. 하고 보여요. 보다가 보니까. 처음 언니가 비슷해 보였는데. 맞습니다. 실제로. 아, 이거 싫으신다. 컨디션 좋은 날 되면은 160까지도 가요. 저도 상관 있어요, 컨디션이. 그럼 인터뷰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 팬이 여성 방금. 아, 진짜요? 네, 만남부터 그렇고 연락하셨던 거 너무너무 반가워요. 최고 반가워요. 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. 예전에 일본 여행을 많이 갔어요, 코로나 전에.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일본 시골 이런 데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때 보게 됐어요. 네, 그럼 첫 번째 본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요? 단발머리에 제일 좋은 단발머리에 봤던 걸 또 보고 막 이래가지고 아~ 누가 첫 번째 봤던 건지 아, 그렇구나 그렇구나. 그렇게 보다가 괜히 된 이유. 귀여웠어가지고 그 아니 아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부끄럽다. 어떤 부분이 귀여워요? 네? DM을 보내본 적이 별로 없다고. 그것도 안 해요. 이런 것도 다운 적 없고. 그러면 왜 DM을 보내주셨어요? 그거 봤어요. 어디 놀러 가셨는데 어떤 분이랑 친해지고 싶다. 용기 못 내셨잖아요. 말은 하긴 했는데 대만이요. 그분 그거 보고서 아 나는 해볼까 해서 근데 처음부터 친하게 지냈다 이러면 부담스러울까봐 계속 안 보냈었는데 스토리에 올려주셔서 맞아요. 이것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. 친구를 찾아서 인스타그램에 연락을 주셨잖아요. 혹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할 생각이 있어요? 아프리카 TV 멘탈 약하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멘탈이 센 편이 아니어가지고. 그럼 왜 카메라 있을까 하다고 생각했어요? 제가 동영상 찍는 걸 좋아해요. 놀러 갈 때 동영상 찍는 거. 레이짱이 같이 놀러가자 합방하자고 하면 같이 갈 마음도 있나요? 합방. 네. 여행 방송 괜찮아요? 네.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을지가 아니요 처음보다는 재밌어요. 그럼 마음에 드는 레이저 영상 이거는 6번도 봤다 이런 게 있어요. 그 라면 매운 라면 아 그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
계속 들어가고. 아 그럼 지금부터는 레이창 퀴즈를 할게요. 어? 퀴즈? 퀴즈? 응. 어, 내가 못 맞춰 볼게요. 다섯 개 질문 하는데 세 개 이상 맞추면 제가 저녁을 살게요. 아 네. 따단 레이짱 키는 몇 센치일까요? 147. 오케이. 맞죠? 근데 지금 148을 뗐어요. 컨디션 좋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? 한국 음식이요? 네. 김치. 아 그것도 맞다. 어떡해. 오케이. 벌써 두 개 맞추는 저는 김치를 좋아하고 김밥, 치킨? 아, 그 치즈 떡볶이. 아, 치즈 떡볶이 다 좋아해요. 치즈 김밥. 잠깐만요. 치즈 김밥. 잘 알고 계신다. 네네. 제일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에요. 유리 좋아하는 형이랑 뭐 먹으러 간 거. 내장 간 거. 아, 진짜 다 맛있네. 맞아요. 몸뚱이. 짜잔.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뭘까요? 벌레, 어두운 거. 오, 좋다. 오, 수고해. 저는 일본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? 마가사키요? 오케이. 완벽해. 완벽해. 그러면 제가 지력 사겠습니다. 와, 진짜 맞아요. 저 옷을 잘 입는 편이에요? 아니면 옷을 잘 뭐 입은 편이에요? 항상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? 옷 신는 게 중요한가요? 그 답장은 잘 알겠습니다. 광주에서도 곱창 많이 먹어?